앉아라. 이렇게. 녹화도 다시 누르고. 자, 오늘의 먹방은 족발입니다, 여러분들. 성지합 창단 완전 조져버리고, 성지합 창단 다음 주로 미루고, 예, I love you 개 실패하고, 개같이 유기한 다음에, 오늘 갑자기 먹방으로 왔습니다. 별풍선도 사실 오늘은 유도 안 하는 날이라서, 토요일은 1000개 이상 못 받는 날인데, 거진. 갑자기 막 5000개 터지고, 막 몇천개 터지는 바람에 먹방으로 와버렸어요. 예. 정말 오늘 변수가 많은 날입니다. 그래서 먹방 하고요. 그리고 예, 좀 오슈 좀 하고 그러고 미스테리 하고 전대하고 오늘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족발 대짠데요. 반반 족발이래요. 28,000원이에요. 뭐 기분도 좋은데 아침까지 방송 달리시니까 형님 닥치세요. 예. 그 족발이 이게 반반 족발이라 그래갖고 난 뭐가 반반인가 했는데 불족발이랑 양족발이에요. 근데 28,000원이래 이 세트가. 예. 근데 전 좀 짜쳐요. 이게 어떻게 족발이에요? 이게 아니 이거 이게 무슨 고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이런 족발 고기 어딨어?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살코기로 이거 완전 그치 개 퍽퍽살이잖아. 원래 불족발은 이런 식으로 주니? 불족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 봐봐 완전 깍둑 고기야 깍둑 고기. 아 원래 불족발은 그래? 이 집이 여기 그 인천 서구에서 1등이거든요. 상호명은 안 밝히는데. 난 이 집 굉장히 싫어했었어. 냉장고에 넣어놓고 있다가 이제 딱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주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어갖고 전에 약간 내상당했었거든 이 집에서. 자 일단은 그냥 족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족발. 정신 차렸나요? 정신 못 차렸어요? 난 진짜 이 집이 왜 아직도 인천 서구 1등이고 왜 이 집이 아직도 리뷰수가 제일 많고 왜 이 집이 아직도 4.9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정신 못 차렸어요? 네가 먹어봐. 맛대가리가 있는가. 난 맛대가리 없다고 생각해. 여기 먹으면 될까요? 아니 무슨 짓을 하길래 이렇게 리뷰가 좋냐 이 집은. 먹을 때마다 항상 실패하는데 나는. 이거 딱 봐도 당일 삶은 그러니까 삶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 랩에 씌워놓고 냉장고 넣어놨다가 그냥 그대로 돌려갖고 주는 것 같아. 아니냐?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집은 이 시간에 먹으면 안 돼요. 원래 족발은 야식인데 어떻게 이 시간에 시켜 먹으면 더 맛이 없을까? 그러니까. 근데 가성비가 지리긴 한다.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속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게 맛있네. 불족이 맛있다고? 네. 이거 목 맥힐 것 같지 않아? 그거 먹지 말고 이거. 이건 거의 고기 건빵 아니야? 그거 먹으면 바로 제가 또 하임리히법 해야 돼요. 이거 드세요. 껍데기랑 같이 있는 걸? 네. 별정신의 구라가 아주 많긴 하나 봐. 아이키 뭐지? 쌈맛을 담은 애들이 수산주로 먹으니까 맛있다 이거. 하니까 어렸을 적 올챙이 시절 생각해보셈. 맛있어 이거. 소스가 맛있네. 이건 냉동이어도 맛있어. 족발 맛있다. 불족 맛있네. 아 근데 28,000원에 솔직히 다채롭긴 하다. 이것도 주니까. 따로 시킨 거. 별톤보다 주문 많은 수로 봐야 합니다. 호로로 착착착. 주문도 제일 많. 맛있어. 밥을 가져올까요? 응? 저만 먹을게요.
이렇게 가성비에 속아서 두세 번 꼬명 특단은 소가루 첫입에 뒤지게 불평하다. 10분 만에 싹 비움. 가성비에 속아서 한두 번 더 시켜 먹다 보니까 이 집 1등 됐다고. 나 이 집의 의미를 알았어. 아니 물티슈 좀 달라고. 이 집의 의미를 알았어. 그냥 이제 가성비야. 그렇죠. 막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닌데 적당히 적은 가격으로 다채롭게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약간 동네 치킨 느낌이야. 예. 동치. 맛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고기 건빵 한번 먹어볼게요. 건빵 맞네. 그리고 사실 맛만 빼면 배달 속도 빨라. 양 많아. 가격 저렴해. 그렇죠. 1등 할만하네. 1등 할만하네. 소통도 잘하던데요? 뭐라고? 리뷰 하나하나 다 댓글 달아주던데요? 아, 또 친절하시네. 네. 맛만 올리면 좋겠다. 난 사실 맛을 가장 첫 번째로 놓거든. 근데 맛을 올리려면은 품질을 올려야 되고, 품질을 올리려면은 가격을 올려야 돼요. 그럼 이제껏 이 점주분이 했던 그 슬로건에 반하는 게 되기 때문에 1등을 놓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나쁘진 않다. 계란찜도 있어. 그러네. 진짜 28,000원에 이렇게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한다. 이거도 줘요. 이거 주세요. 쿨피스가 준다고? 네. 야, 완전 퍼주네. 넌 밥이랑 먹어라. 상호명 안 밝혀드려요. 명예훼손으로 고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고자질한단 말이야. 여보세요? 네, 땡땡땡 족발입니다. 아이 저기 노래하는 코트라고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20대는 적은 돈이 많은 양으로 먹고 30대는 한 시간 전에 족발 시킨 집 있잖아요. 네? 롯데캐슬 산다고 하던데. 아, 네네네. 그 사람이 지금 먹방하면서요. 사장님네 가게 엄청 폄하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맞대가리가 없대요. 이 집 거의 뭐 사기친다고 사기꾼이라 그러던데요. 뭐라고요? 어디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거지. 진짜 하실 거리 없는 사람이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인데. 그게 무섭다니까? 그래서 뭘 안 밝혀야 돼. 난 느꼈어. 이번에 나무위키 사건으로 인해서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걸. 약간 예전에 그 막 갓성은 영정단 이런 애들 있잖아. 그 어둠의 음침한 활동하는 그 자객들. 그런 사람들 언제나 어디에나 있어요. 언제나 어디에나 있지만 난 이제 건덕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 뭐 사고를 친 적도 없고 그냥 내 방송 그냥 잔잔하게 쭉 이어온 사람이라서. 과거에 그걸 들고 와가지고 또 한단 말이죠. 그런 악취들은.
지금도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방송 보면서 형이 언제 실수 하나 안 하나 두 눈 부릅뜨고 보면서. 걔네? 예. 네. 왜곡된 사랑 이제. 뜨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예. 좀 약발방 같은 거 하고 내가 약간 스스로 위험한 컨텐츠 같은 거 할 때는 좀 걔네들이 두려웠어. 방금의 욕수위 발언으로 인해서 또 경고 먹지 않을까? 이런 걸로. 지금은 안 하니까. 그렇죠. 안 하면 챙길 것도 없고. 따뜻하니까요. 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말 한번 잘못하면 바로 블랙메가 버린다는 곳인가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불족발 존나 맛있네. 아니, 맛있네. 나 불족발 별로 안 좋아했는데 먹을만하네. 근데 너무 깍두기가 많다. 깍두기는 별로 맛이 없어요. 뭐야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뒷다리야. 살코기가 너무 많은 부위. 껍데기가 좋은데. 별로 안 매워요. 별로 안 매워. 전 매워요. 별로 안 매워. 매워요. 사람마다 맵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맵습니다. 그렇게 매운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매운데. 별로 안 매워. 매워요. 별로 안 매워. 라이프 고집? 겪어봐야 알지. 저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겪어봐야 안다, 형 고집을. 형도 한 고집 하시잖아요. 내일 여자 만나는 거 얘기 좀 해보자 여러분들. 뭐 하자 그러지? 일단은 네. 일단 집으로 오라 그래야겠다. 일단 집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집 구경 좀 시켜주고 집에서 얘기 좀 하고 거실에서 커피 한잔 해야지. 거실에서요? 응. 아니죠. 뭐? 집 살짝 둘러보고 그런 다음에 나가서 먹어야지 커피는. 나가서? 카페에서? 네. 분위기가 이게 뭡니까? 여기서 커피 잘도 넘어가겠네요. 그런가? 예. 이따 방종하고 전화하라 그랬는데. 커피 한잔 먹고 뭔가를 하고 그래야 딱 저녁 먹을 시간이 돼요. 4시에 본다 그러셨죠? 예. 아니면 뭐 얘기만 하다가 밥 먹으러 가던가요? 와, 쉣. 이건 장조림 아니야? 진짜 그 거의 뭐 저기 갈비찜에 들어 있는 이제 퍽살 그 자체다. 진짜. 와. 그래서 남자가 리드를 해야 되는데
내일. 아니 얘기 존나 하고 예. 얘기 좀 하고. 예. 영화 볼 게 없어. 영화 굳이 안 봐도 돼. 영화는 솔직히 별로라 생각이. 그래서 내가 영화는 영화가 지금 그게 나왔거든. 저거 그 영화 뭐냐? 저 혹성 탈출. 혹성 탈출이 나왔는데 혹성 탈출이 그 1, 2는 다 봤거든. 근데 3가 호불호가 졸라 많이 갈리대. 엊그저껜가 개봉했는데 별점이 8점 미치야. 7점 몇으로 나오더라고. 그리고 혹성 탈출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걸? 그렇게 흥한 영화가 아니어 갖고 혹성 탈출 하면은 1, 2를 다 봐야 그 혹성 탈출의 그 서사를 알고 그 시저가 누군지 뭐 인물에 대한 그걸 알 텐데. 원이 제일 재밌어요. 근데 그래서 영화 보러 가기가 좀 그래. 뭐 하지? 그냥 얘기만 나누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내일. 그냥 술이 제일 맞아. 그냥 뭐 대부도나 그런데 가가지고 저 조개구이 같은 거에다가 그냥 소주 한잔 하면서 서로 약간 긴장감 풀고 속 얘기 좀 하면서. 술이 제일 인간끼리 가까워질 수 있는 수단이야. 술밖에 없어 우리 나이에는. 진짜야. 다른 거 없어. 술이나 먹어야겠다 내일. 내일 커피 먹고 밥 먹고 술 먹으러 가나요? 아니 그냥 밥은 안 먹고 밥 제끼고 술 먹으러 가야지. 민속에 좋다. 아니요, 술 드신다 그랬지 방송 안 한다고 안 했어요. 방송 하시나요? 모르지. 그렇죠,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여자 팬 만난다고 방송 안 하는 것도 뭔가 졸라 서운하겠다. 그렇지, 별거 근데, 아니긴 한데. 근데 형을 응원하는 시는 그 이유가 제발 휴방. 그 이유가 네가 피곤하거나 예. 전에 됐던 구구절절한 그런 일도 아니고. 여자 하나 때문에 여자 본다고 네가 휴방을 해? 그것도 여자를 알게 된 수단 자체도 방송이고 전화 데이트로 알게 된 여자 만나러 가갖고 네가 술 먹고 어? 방송을 안 해? 그것도 아니지. 내일 할게 방송. 내일 술은 못 드시겠네. 아니 술 먹을 거야. 술 먹고 하면 되지 방송. 무조건 하셔야 돼요. 뱉으셨으니까. 내일 어땠어 형? 물어보면은 다 얘기해줘야지. 그 친구가 원래 졸라 알아본대. 그러니까 알아가는 시간을 너무 길게 갔는데 사귀기까지 그 시간이 졸라 길대 원래. 많이 신중하신 분이에요. 졸라 신중이야. 나는 신중인데 나는 신중 1인데 걔는 신중 3중첩이야. 결계 깨고 그 다음 결계 깨고 그 다음 결계 갑주까지 다 깨야 사귈 수 있는 거야. 졸라 부담스러웠지. 근데 어제 분명히 전화 데이트로 자기 입으로 그랬어. 자기는 지금 이제 안 그러려고 한다. 이제 나만이 갖고 있던 그 나만의 연애 그 루틴을 깼다. 그래서 그 걔가 약간 그 친구가 저 변곡점에 있어 지금. 그래서 달라진다고 하겠다고 어제 얘기했으니까 뭐 잘 구슬려 봐야지 말해갖고. 형은 이미 지금 아니 뭐 되도록이면 사귀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할로 시간 내갖고 뭐할로 같이 차 타고 뭐할로 술 먹으러 다니고 뭐할로 같이 커피숍 가고 그래. 그래도 좀 얘기 나눠보고 형한테 맞는 사람인지는 판단을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야 얘기는 그건 충분히 마음 열리는 데까지 그 마음을 여는 데까지는 형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났는데 마음에 안 들려면은 완전 사진으로 사기친 경우 아니면은 마음에 안 들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뭐 약간 뭐 말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약간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아 말투나 행동거지 같은 거 확 깨는 것들. 예. 싸가지 없어 보이진 않던데. 그렇죠. 난 싸가지 없는 사람 진짜 싫어해. 그리고 당연한 듯이 행동하는 거 졸라 싫어하지. 예절이죠 기본적인. 아니 예절을 따지진 않아. 왜냐면 나도 예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거지.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당연한 듯이 그러니까 그 뭐 딱 습관에 잡혀 있는 거.
자기가 모르는 거. 자기는 모르는데 남들은 다 아는. 너무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공주 같은 여자 솔직히 싫어해. 공주 같은 여자 싫어하지. 그럼 내일 휴방의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주 잘 된다면. 내일 잘 되면은 아주 잘 된다. 아주 잘 된다면. 예. 이런 그런 거는 딱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일 아주 잘 된다면. 아. 그럼 기다리잖아요, 시청자분들이. 내일 아주 잘 된다면? 예. 기적이 아닐까 그거는? 기적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내일 무조건 방송한다.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휴방을 하면은 형님을 응원해 주시고. 예. 근데 또 바랍니다. 변수가 있을 수 있어. 3시에서 4시 사이에 우리 보기로 했잖아요. 아까 그렇게 하고 전화 끊었거든. 근데 그 시간이 바뀐다. 그게 또 내일 또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지. 내일 대봐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 한 번도 안 본 남녀가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일반인들로 따지면은 그냥 남자가 이게 인스타그램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친구의 친구 타고 이렇게 막 가다가 봤는데 이뻐. 근데 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DM 같은 거 보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정연이 친구신 것 같은데 저도 정연이 친구거든요. 근데 너무 이쁘세요. 뭐 이러면서 휴방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이 오늘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일 휴방을 해버리면은 또 형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막는 게 제 역할 아니겠습니까? 사진 새로 보내준 거 4장 그거 못 봤지 너? 좋아, 다 보여줄게. 그 본 거 같은데요? 아 봤네, 봤네요. 굉장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얼굴 졸라 이쁘더라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진만 믿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 사진에 50%만 나와도 진짜 저거예요. 저 사진에 50%만 나와도 미모가 엄청난 겁니다. 네. 완전 다른 사람이 나오면 어떡해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총 5장의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빨도 어느 정도 예상, 그러니까 전혀 예상이 안 가는 그런 사진들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5장 다 어느 정도 기본빵 이상 치는데 그 기본빵 자체가 허들이 굉장히 높은 편이야. 졸라 이쁜데? 딱 이 선이 있는데 그 선에서 놀아. 다 사진들이 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너프돼도 여기까지 안 간다는 거지. 그렇죠. 내 기대치가 이 정도라면. 거기 떨어져 봤자 한두 단계 떨어져 봤자 무조건 내 기대치 이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여자라서 약간 좀 약간의 거부감 느껴. 좀 뭔가 너무 화려한 여자는 좀 외모도 그렇거든. 뛰어나고 재력도 뛰어나고 하는 일도 뛰어나고. 게다가 만난 매개체까지 전화 데이트를 하다 만난 거니까 형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만나 보면 또 얘기 다르죠. 얘기 잘 나누고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머리 그렇게 하고 가실 거예요? 나 머리? 아니 뭐 그렇게 하고 만나지 뭐 어때? 아우 야. 남자가 30대가 되고 하면은. 근데 그게 맞아요. 20대에 비해서 열정이 그리고 막 그런 의욕이 그런 어떤 그 여자한테 좀 공들이는 그런 게 맛이 사라져. 그것도 맞아요. 나 별로야. 그럼 그만 가. 두자. 아, 가 이것까지는 아니고 뭐 나 별로야. 그래 그럼 뭐 그냥 말자 정도지. 가 이건 아니지만 아니야 그럼 말아 이거지. 왜냐면 첫날에만 이렇게 꾸미고 다음에 만날 때 이 상태면 더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게 맞다. 내가 막 그렇게 막 열정적이지 않아 또. 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막 공을 들이는데 너무 막 이렇게 내 모습이 아닌 것처럼 막 나를 혹사시켜가면서 그렇게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결국은 내 스스로 지쳐.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어 스스로한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정도인가? 이러면서 갑자기 막 세상 억울해져 스스로. 그러면서 던져버리는 거야. 게임 던지듯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나는 절대 그런 짓은 안 해. 근데 그런 짓을 하게끔 만드는 여성이 형 앞에 나타난다면요? 완전 그런 정말 구미호 요물 같은 여자? 아니 요물이라기보다 형의 완벽한 이상형.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형 마음에 드는 사람. 이 나타나면 형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내 이상형 자체가 나한테 잘 맞춰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건 성립이 안 되지. 그러니까 형한테 형 잘 맞춰주고 그리고 형이 원하는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 외모며 뭐 대화도 잘 통하고 뭐 라이프 스타일도 맞고 그런 여자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형이 어련히 더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네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내 이상형은 나한테 맞춤형이면서 외모도 어느 정도 되고 그냥 그거야. 밸런스가 형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주는 것도 형 이상형에 볼 수 있겠네. 그렇지 그런 거지.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요소가 있는 여자를 어떻게 이상형으로 꼽아. 그런 것까지 장착이 돼 있는 것이 내 이상형인데. 그렇다.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야. 그렇죠.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인 거고. 미용실 가야 되나 내일? 그래 머리는 자르자. 아니 안 자르고 세팅만 하셔도 되죠. 왜냐면 지금 머리 뒷머리 보면 이거 거의 노주현 아저씨야. 여기 머리가 지금 눌려 있고 70년대 그러니까 약간 노주현 아저씨. 눌린 거를 형 롤빗을 넣어가지고 바람만 쐬면은 아니 살아난다니까요. 머리 좀 자르라야 돼. 네? 머리 좀 자르고 살짝 다듬고 가자. 아니 뭐 누가 유아 프레스로 눌렀어요. 이렇게 납작해. 나 원래 뒤통수 납작해 원래. 머리 뒤통수 납작해. 치우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드세요? 많이 먹었는데요? 많이 남긴 했다. 그리고 저희 밥을 먹었잖아요. 방송하기 전에 그걸 마라탕 또 시켜 먹었어. 그러니까 밥 먹은지. 솔직히 지금 이거 차려놓고 이렇게 막 좀 깨작거린 이유는 페이커님 때문이야. 저분이 한마디 별풍선 항상 몇천 개씩 쏘면서 한마디도 안 해.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 한마디 하는 거는 오늘 먹방 안 하시나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성의를 보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먹방 하자 한 거지. 사실 아까도 배불러 있던 상태였어 나. 그렇죠. 맞춤형 먹방이지. 졸라 배부르다. 아우 배 터질 것 같다. 차라리 디저트를 먹으라고. 디저트 먹을 게 없어 집에. 아니 나는 좀 약간 궁금한 게 어제 저랑 전대하셨던 여성분 중에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까 궁금하네. 어제 내 기억이 약간 22살짜리 그 여자애 걔가 자꾸 기억이 나더라고. 걔랑 통화할 때 좀 재밌었어. 22살 안 된다고? 알아 나도 안 되는 거. 22살은 좀 보기가 안 좋아. 그건 맞지. 근데 그 저 뭐 누구냐? 박영규 아저씨 지리드만. 박영규 아저씨가 결혼 네 번 하고 몇 살 연하더라? 스물 몇 살 차이였나? 25살. 25살 연하. 71세예요, 박영규 아저씨가?
와, 이 아저씨 미친 대박이야. 어. 25살 연하. 네 번째 결혼. 장인 장모랑 두세 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지. 어. 그 요즘 예능 나오셔 가지고 막 꼬신 얘기나 이런 얘기 하는데 재밌더라. 쟨 아까부터 계속 남자는 돈이 짱이야. 돈 많으면 다 할 수 있어 하는데 아니야. 뭘 돈 많으면 다 할 수 있어. 성매매 얘기하는 거야? 뭐 성매매 하면은 뭐 하겠지. 근데 그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 정서적인 교류가 없는데 돈으로 뭘 여자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돈보다는 여러분 무조건 왔구야. 여자는 남자가 돈이 없고 뭘 못 갖추고 있어도 왔구가 괜찮고 키 크고 막 그런 게 적절하게 진짜 누가 봐도 그냥 훈남이야. 그러면 자기 간 쓸 게 다 내줘가면서 어? 매겨 살려. 첫째도 왔구고 둘째도 왔구야. 어, 그 서류 전형 단계 같은 거라고. 어. 뭐 돈이 뭐 그렇게 좋다고. 어. 아니 나는 솔직히 내 전 재산 다 바치고 진짜 외모 차은우급 된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한단 마인드야. 그걸 버릴 수 있어요. 어. 방시혁 의장 마지막으로 사진 지금 사귄 여자친구 지금도 사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급은 돼야지 재력이. 보여줄게 잠깐만. 방시혁 의장 여자친구가 누구냐면 어 여기 있잖아. 응, 여자친구야 진짜로 지금 사귀는 사람. 25살.
자, 이제 먹방 끝냈고 담배도 다 폈고 이제 컨텐츠 할게요. 여러분들 3시 좀 넘었는데 아 진짜 별풍선 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의외의 수확 너무 감사드리고 랄프가 잠깐 앉아있거라. 예. 금방 하면 갔다 올게. 아우 배 아파. 과식했어 과식. 너무 과식하셨죠. 방송 켜기 전에 마라탕 하나 같이 때리고 여기서 먹었어요. 같이 먹고 그리고 밥 하나 돌려가지고 밥이랑 이제 소세지까지 해가지고 딱 먹었죠. 마라탕 그때 그 먹었던 게 엊그저께 먹었던 게 또 잊혀지지가 않아서 어젠가요? 예. 그걸 또 먹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라가스는 이제 술 배고요. 술을 좋아해서 나온 배고 저 배는 술 배가 아닙니다. 마라탕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저. 오늘 우참 챌린지는 없습니다. 예. 지원자가 너무 없고 해가지고 예. 다음 주로 이제 보냈는데 다음 좀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펌 해야죠. 예. 제 앞머리 너무 길어가지고 펌을 해야 됩니다. 머리가 너무 깁니다. 입술 뭐 바른 게 아니고 이거 캠 색감 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우참 챌린지 영상 굳이 직접 만들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재미난 영상 쇼츠나 그런 거 있으면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장발이요. 얼굴형 긴 사람이 장발이 어울린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잔나비의 그 보컬 이름 뭐죠? 그분? 그분 장발이잖아요. 예, 최정훈 씨. 예, 최정훈 씨도 얼굴 두상이 저랑 비슷해요. 길어요, 얼굴이. 그것도 맞아요. 왁구가 돼야 가능하다. 퀵뷰 팔죠. 파는데 뭐 주시면은 제가 또 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혈액형 B형이고요. 형도 B형이에요. 만 개. 아 그러네. 783개 남았네. 그 앞머리 그 얼굴이 길면 앞머리 덮는 게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마 넓이에 또 관련이 있습니다. 벌써 오셨어요? 응. 똥을 싸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 오줌. 아 오줌. 똥은 좀 있다. 예. 이따가. 디디디디 디리. 눈썹 빵꾸 난 거 어디 여기? 야, 여기 이거 친아빠랑 예전에 겨루기 하다가 그 헤이아치랑 카즈야랑 그 스토리 있잖아. 그게 우리 집 스토리를 본따 갖고 나온 거야. 내가 카즈야하고 우리 아빠가 헤이아치였어. 내 스토리였어. 정확하게 알고 있네. 야 오늘 저 뜻밖의 오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마키 좀 해주고요. 바로 할게요. 네. 친아빠랑 연락한 지 엄청 오래됐어. 친아빠가 그 우리 집 콩가루인 건 다들 아실 텐데 우리 집 뿌링클 집안인데 친아빠가 나 18살 땐가 그때 바람 펴갖고 새엄마라고 얼굴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누나랑 나랑 뭣도 모르고 무슨 횟집 같은데 갑자기 불려나가갖고 인사하고 새엄마구나 했는데 나는 친엄마가 있는데 엄마랑 그러니까 친엄마랑 친아빠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갖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간통죄 합법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엄마랑 누나랑 짜고 이렇게 저 간통죄 현행범으로 체포돼갖고 친아빠는 깜빵 갔었어. 그러고 나는 이제 엄마 쪽으로 가게 되고 그게 우리 집의 그 비극의 스토리지. 친아빠 본 지 엄청 오래됐어. 18살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어. 그 이후로. 그 새엄마란 사람이랑 이제 교도소 출소하고 나서 둘이서 같이 따로 살림 차려갖고 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고 난 이제 엄마 밑에서 쭉 종속돼갖고 살게 됐지. 나는 뭐 그게 되게 아픔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덤덤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짠하게 보거든. 근데 나는 이게 그렇게 막 아픔이 아니야. 내 기억 속에서 그냥 어른들의 사정이 있겠지 하고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어. 아빠한테 열받지도 않았고 왜냐면 둘이 맨날 싸웠으니까. 난 다 필요 없고 엄마도 그러고 아빠도 그러고 난 사실 우리 엄마 아빠 다 좀 실패한 가장이라고 느꼈던 게 뭐 그러고 엄마도 엄청 누나랑 나를 키워내는 게 힘들었겠지. 당연히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막 IMF 때 부동 저기 뭐야 그 뭐 났다 그러지? 부도 나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막 무슨 야반도주 해가지고 목포에서 갑자기 전라북도 익산 춘포면 용현리 무슨 저 주유소 집 바로 옆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진짜 무슨 폐가 같은 건물에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 엄마 차에다가 집안 물건 싹 다 실어갖고 그러고 저 야반도주 해가지고 집에 막 체납 딱지 붙고 그래서 집이 하루아침에 넘어갔지. 자다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짐 챙기라는 거야. 그 짐을 이거저거 막 다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컴퓨터랑 모니터랑 다 싣고 그러고 이제 먼저 보내고 무슨 포터트럭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러고 느닷없이 갑자기 이사가고 아무튼 그렇게 뭐 아빠 잡혀가고 나서 연락 아예 안 됐었고 그냥 금기시했었지. 누나나 엄마나 어쨌건 나에게 그런 뭐 아빠는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게 좀 있었어 갖고 친아빠 보고 싶지 않냐고? 한 번쯤은 20대 중반까지는 보고 싶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예 그냥 뭐하고 사는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실 친아빠가 안 찾는데 내가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내가 무슨 고아도 아니고. 고아인 사람들은 자기 친부 친모가 궁금함이 엄청 있잖아. 근데 난 살았던 기억도 있으니까 별로 안 궁금하지. 바람피기 전에 다정했냐고? 바람피기 전에 다정하진 않았지. 맨날 술 먹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한번 전화통화 싸가지 없게 했다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새벽 4시에 갑자기 자고 있는데 막 후두부를 그냥 발로 빵 까버리고 뒤지게 패더라고. 그렇게까지 맞아본 적이 처음이었는데 자다가 맞으니까 엄청 맞았지. 친아빠한테 좀 가정폭력이 심했어. 너무 많이 맞았어. 그때 이제 나도 꼭지가 돌아갔고 나도 패버렸지. 그러고 나서 서로 서먹해지고 아빠랑 맞짱 떴어. 진짜 카지야 헤이아츠. 진짜 카지야 헤이아츠였지. 그리고 아빠 갈비뼈 부러지고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안방에서 계속 한 일주일 동안 누워 계셨었나? 엄마가 와가지고 아빠한테 빨리 죄송하다고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침대 누워 계신데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알았고 들어가라. 내 방으로 다시 가고 개 뿌링클 그 잡채였어 우리 집은. 너무 너무 옛날 얘기라서. 그러니까 계속 뺨을 계속 맞다가 이렇게 막 이런데 맞다가 막 너무 세게 맞고 하다가 하다 보니까 나도 막 그때 꼭지가 돌아갔고 이렇게 팍 밀치고 나서 그때부터 나도 막 해버렸어. 근데 아빠 키가 작아 나보다. 한 170, 169 뭐 좀 키가 작았었어. 지금 엄마 얼마 간격으로 보냐고. 엄마랑도 별로 안 친해 사실은. 그냥 이제 관계 유지만 하는겨. 전에 이제 사귀었던 여자친구 이제 뭐 좀 그 문제 갖다가 엄마랑 누나랑 연 끊고 그러고 거의 의절하고 한 1년 동안 있다가 엄마가 이제 나 다치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소식을 어떻게 봤는지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내 생일이었나? 작년 내 생일 때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케이크 들고 와갖고 왜 왔냐고 했는데 엄청 냉담하게 난 대했는데 냉랭하게 대했는데 엄마가 처음으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우리 집이 엄청 결혼을 반대했어. 얘기 그만하자. 컨텐츠 합시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5월 11일자 방송 토요일 오슈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자,